네, 반갑습니다. 미스터 선입니다. 쉬운 패턴의 힘 96번째 시간이고요. try not to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ry는 무슨 의미인가요? 시도해 봐 라는 뜻이잖아요. 해보는데 뭘 해볼지를 뒤에 to와 함께 동사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try to 나를 기억해 봐. try to remember me. try to remember 이런 노래도 있죠. 기억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이런 노래가 있는데. 자, 그래서, try는 동사고, 무엇을, 목표를 나타내는 to 플러스 동사. 이렇게 해서, 동사 플러스 목적어. 목적어 당연히 명사겠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 하려고 노력해봐 하면, not을 어디다 넣느냐? 이 자리에 넣어서요. not to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not to. not to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not to. 자, 왜냐하면 not과 to가 합쳐지면요. 100% 아, 이 100%라는 말을 하는 거 참 위험하긴 하지만 not to. 자, not과 to가 합쳐지면 100% not to의 순서가 됩니다. to not의 순서는 이렇게 바뀐 to not의 순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to는요. to는 동사 앞에 딱 따라 붙여서 두 개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표현입니다. To remember라고 말했으면 이 둘은 쪼개질 수가 없는 한 덩어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not이 들어간다면 당연히 to 앞에 따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try not to. 안 하려고 노력해봐 라는 표현이 되고요. 꼭 이 뒤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emember 이런 말 꼭 안 하셔도 try not to 까지만 하셔도 야, 좀 안 그래 봐 라는 의미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해 보자면 시도를 하지 마라고 하고 싶으면 don't try가 되겠죠. don't try. 시도하지 마. don't try.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자, 시도를 하는데 안 하려고 시도해 봐. 다른 말이죠. 안 하려고 시도해 봐. 그러면 try not to가 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